간판 스타 미켈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나이지리아의 공격력은 매서웠습니다. 야쿠부와 오뎀 윙기, 오빈나가 3톱으로 나서 북한 골문을 두드렸습니다. 전반 16분 야쿠부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. 오빈나와 2-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. 나이지리아는 후반 16분에도 북한 수비수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오빈나가 추가골로 연결했습니다. 북한은 2분 뒤 간판스타 정대세의 골로 반격에 나섰습니다.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후반 23분 홍영조의 프리킥은 살짝 골대를 비껴갔습니다. 나이지리아는 후반 43분 마틴스의 골을 보태 북한을 3-1로 꺾고 라이르베크 감독 취임 후 평가전 첫 승을 거뒀습니다. 나이지리아 선수는 한국과 본선에 대비한